자, 일단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 리거로 국내에서 해외 축구를 알린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유럽 리그,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 그렇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와, 거기서 골을 넣어? 진짜 막 이랬던 시기에 영화 같은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입니다. 네. 이게 영화까지는 아닌데 차범근 감독님이 또 있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렇죠. 맞아요. 네. 차범근 감독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네. 네. 저에게도 뭐 제가 태어난 해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밖에 없는 2002년 네. 네. 축구 선수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축구로 인해서 한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네. 응원을 하고 그 막 응원 문화도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구호가 나오고 그렇죠. 네. 뭔가 그런 시기가 바로 2002년이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딱 골을 넣는 이 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일단 하얘진 것 같아요. 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게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그렇죠. 그 넣은 골 아닙니까? 네. 아직도 기억이 나죠. 네덜란드 리그로 갔는데 아인트호벤으로 박지성 선수의 응원가가 나와?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제 이름만 가지고 맞아요, 계속 맞아요. 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송송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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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요거죠. 미성발에 뭉클했어요. 뭉클했어요. 약간 뭔가 다른 느낌에 뭉클함이 왔어요. 아, 이거 박지성 선수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응원가 막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응원가 처음 이제 선수들이 네 응원가야 라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 야유하다가 응원가를 불러준다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전에도 일단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아, 네, 근데 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결승전이 있었는데 네. 그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를 하죠. 퍼거슨 감독님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네. 퍼거슨 감독님, 아예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전화를 기다리나 그 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들었었죠. 뭐, 여보세요? 이제 하이. 뭐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헬로우가 이제 첫. 사실 뭐 루니, 퍼디넨드, 예, 반 니스텔루이, 뭐 야. 세계적인. 뭐 그냥 의리의리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그. 처음 봤을 때 이 선수들은 어땠습니까? 신기했죠, 처음에는. 어? 다 텔레비에서 이제 루미가 TV에서 보던 선수들이 막 몸값이 막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전설들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이 팀의 선수가 되었구나라고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고 나 같으면 다리 후들거려갖고 한번 공 잡다가 쓰러졌을 것 같아. 후들거려가지고 진짜 생각만 해도 막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경기가 끝나면서 더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팀이다라는 거는 기사가 나오는 수나 어디에 반응이 뭐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이런 전 세계에서 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니까 아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세계적인 생각이. 리그니까. 아니 그 팀에서도 루니 선수가 좀 많이 친했나 봐요.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데 네. 제가 입단했을 때 한번 태워준 적이 있어요. 아 차로? 훈련이 끝나고 네. 자기 갈 때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아 루니 선수가 자기 루니 선수를 제가 태워준 적 있죠. 가면서 어때요? 뭐 얘기 좀 나눴습니까 루니하고? 그때 얘기했던 거 아마 그 여자친구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얘기했었죠. 아주 소소한 일상 이야기네요.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친하지 않았으면 약간 불편했을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나중에 또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때는 뭐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친구가 다닌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줬죠. 예. 해외 스타 선수들도 다 똑같구나. 우리도 뭐 동영상으로 많이 보내주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럼요. 예.
에브라 선수가 좀 어떻게 지냅니까? 거주는 아마 두바이에 하고 있을 텐데.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아... 네, 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아, 에브라도 참, 참, 아, 너무 성격 좋아가지고 우리 런닝맨도 몇 번 출연해가지고. 아, 성격 좋아, 에브라. 아주 뭐 친분이 있으세요? 아, 있죠. 아, 있어요? 네, 지성이하고도 친분이 있지만은 네, 네. 에브라하고도,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맨유 선수들이 아직도 단톡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모든 와. 선수들이 다 있는 건 아닌데. 네. 어, 거기 누구누구 들어와 있는데요? 에브라 있고, 뭐 퍼디난드. 퍼디난드? 네, 루니, 뭐 플래처, 조너셔, 뭐 웨스 브라운. 다 있네?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서로 그 단체방이 활성화된 게 언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어, 뭐라고 얘기하고 갔는데요? 저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애들이 막 뭐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이제 경기한 거 이제. 아니면 서로 놀리는 거. 똑같구나. 네, 사진 찍어서 이거 너 닮았다. 야, 똑같구나. 우리 막 돌 찍어서 보내잖아요. 네. 그냥 지나가다 돌. 야, 너 닮아서 찍었어. 네. 어, 퍼슨 감독님이 자신이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선수가 박승 선수다. 지선 박. 보셨습니까? 네, 네, 그 인터뷰를 봤어요. 아, 어떠셨어요? 그래도 선수 생활을 잘했구나. 그래도 감독님이 원하는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 팀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하죠.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팀 내의 그 구준일, 감독님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박지성 선수의 진짜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많은 감독님들이 박지성 선수를 또 참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어떤 그 말을 그대로 좀 수행해주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많이 좀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제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팀에서 아, 내가 맡은 일은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만약에 제가 다른 능력이 더 뛰어났다면 그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팀에서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어땠습니까? 은퇴하는 날. 저는 뭐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할 만큼 했구나. 저 역시도 무릎 상태가 좋았다면 아마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상태가 워낙 안 좋았어서 그 마지막 시즌에 경기를 이제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씩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면 이제 한 4일 동안 쭉 쉬는 거죠. 그냥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금요일 날 하루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경기를 하고 이 패턴을 이제 한 4, 5개월 마지막 시즌을 하니까 아 이제 더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재활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경기를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만하는 게 낫겠다라는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저는 박지성 선수의 그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특히 왠지 모르게 박지성 선수가 있으면 이게 든든해. 네. 안심이 돼.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아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다른 선수들도 또 다른 선수들입니다. 뭔가 그 안에 박지성 선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안정감이 있죠. 예, 약간 든든함이. 예.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어떤 말을 듣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을 때 아, 믿음이 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저야 좋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궁 단체 종목이 생긴 이후에 9회 연속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는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나라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에게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장이라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건 좀 없으셨어요? 주장이어서 부담되는 것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행동을 잘 해야지 후배 선수들도 많이 따라와주고 하니까
저도 힘들지만 이제 내색하지 않는 것도 많았었죠. 때로는 참 이게 주장이 어떻게 보면 팀원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좀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기분 나쁘지 않게. 네, 최대한 네.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 잘 하는 편이었죠. 네, 네. 아, 그래요? 네. 어때? 기분 나쁘지 않을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데 좀 그렇게 전달이 됐습니까 두 분께? 네, 잘 됐어요. 진심 맞지? 네. 딱 뭔가 신경 써서 말을 해주는 게 느껴졌었어요. 이 신경 써서 얘기하는 것과 아닌 건 좀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세 분이서는 이제 좀 평소에도 좀 가깝게 많이 지내시나요? 어때요? 올림픽 선발이 되고 나서는 같이 단체전 9연패라는 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죠. 아. 네. 왜요? 왜요? 아, 얘기하세요. 그냥 9연패를 위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의 팀워크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쏴서 저 관역에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날씨. 이게 또 방법이 다 있습니까? 뭐 바람이 부는 날, 뭐 비가 오는 날 있어요. 네, 그때 다는데 비가 오면은 이제 화살이 70m를 날아가면서 비를 맞으니까 좀 처져서 조준기를 내린다든지 관역의 위를 보고 조준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더 과감하게 오조준을 하느냐, 믿고 쏘느냐, 그게 제일 누가 과감하게 그걸 네. 하느냐. 조금이라도 소심하면은 더 바람을 네. 타고 그냥 나가가지고요. 바람에 지는구나. 아. 네. 네. Tell everybody, everyone we know, we ain't got time for that today. Cause we got somewhere we're about to go. Big dreams that take us far away. Here we go. 이게 심리 전략을 짜주시는 분도 있대요, 팀에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저희 심리 스포츠 전담 박사님이 계시는데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팀 응집력을 위해서 많은 교육도 하시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 테니스 나갈 선수가 서브 넣기 전에 뭐 물통 만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다 하고 뭐 12가지의 루틴이 있고 나서 서브를 넣는데요. 바지 내리고 막 이렇게. 바지 막 빼고 막. 아, 바지 빼고. 우리 강세형 선수는 뭐 없습니까? 루틴 같은 게? 저는 이제 뭐 여기 저희 가슴에 차는 걸 체스트 가드라고 하는데 네네. 체스트 가드를 한 번씩 이렇게 딱 내리고 아 요거를 한번 네네. 이렇게 각자 경기할 때 외우는 주문들이 또 있다 그래요. 각 세 분이 다 저는 이제 핸드폰 배경화면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다 보면 결국 실천하게 된다 이거여서 아. 항상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또 약해지면 나 강채영이야 나 혼자 주문이니까. 저는 이제 쫄지 말고 대충 싸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좀 긴장이 되다 보면은 속으로 막 비속어도 섞어 쓰면서 아, 욕하면서. 네, 속으로 저한테 집중해 집중해 하면서 삐삐 이러면서. 제덕 선수 뭐 파이팅 요게 이제 응원이 중계 할 때도 계속 나왔어요. 어땠습니까? 실제로 좀 힘이 많이 됐어요? 어때요? 많이 되죠. 아, 그죠? 네. 아. 조용한 것보다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전 들어가기 전부터 제덕이한테 누나 화이팅 많이 해줘야 돼. 오케이 했습니까, 제덕 선수가? 이제 그 전날에 혼성이랑 단체전을 연달아 하고 나서 목이 쉬어서. 아니, 목이 쉬었더라고. 네, 목이 쉬어가지고, 아, 못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 해주더라고요. 네. 후반에 같이 훈련할 때는 너무 시끄럽다. 네, 시끄럽고. 장민 선수 조용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거 장민 선수. 예. 진짜 귓 속에서 막 진짜 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네.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안 들으면 허전하죠. 네. 요즘 같은 또 이런 그 코로나 시국에 아, 그 파이팅이 주는 힘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살짝 웃으셨잖아요. 파이팅 했을 때. 네. 아니, 네. 제더이가 연습할 때보다 시합 때 더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할 땐 좀 파이팅 하면서 날아갈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했다가 바로 집중하고 화를 쐈죠. 아.